제가 알고 있는 한 가장 아름다운 기타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바라의 디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참 아름답다라는 별명이 이제는 뭔가 완전히 자기의 정체성이 된것 같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지겨울 법도 한 그런 정도의 기타입니다. 그레치의 팔콘 모델이죠. 네, 팔콘 여러분들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모델은 역시 화이트 팔콘이겠고요. 화이트 팔콘 말고 이제 블랙 팔콘도 비슷하게 이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게 항상 화이트 팔콘 나오면은 쌍으로 블랙 팔콘에 대한 소개가 나왔었고, 화이트 팔콘 나오면 화이트 펭귄 나오면 블랙 펭귄 나왔었고, 그래서 아 저게 까맞고 하얀 애들이 쌍으로 있구나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오랜 거예요. 시간 동안 보시면서 잘 알게 되셨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타라고 했을 때는 딱그 화이트 색상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네, 요새는 이제 여러분들이 흑백으로 나온다는 걸잘 알고 계시고요. 저희도 오늘 오랜만에 이제 블랙부터 시작해서 다음 시간에 화이트까지 화이트까지. 두 대를 같이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이게 이번에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건데, 예전에 했던 모델들을 혹시 기억을 잘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2015년 3월에 저희가 화이트 팔콘을 한번 SS. 했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G6136T 화이트 팔콘 모델이었거든요. 거기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가스오부시 맛이 납니다. 깔끔해졌다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자타공인 그레치의 얼굴마담 하고 선생님이 9점 주셨고요. 제가 8점 드렸는데요. 이때는 이제 저기였죠. 0.5 단위가 그리고 아니고 그냥 1 단위일 때 그렇게 드렸고요. 블랙 팔콘에는 선생님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가스오부시 첨가, 오징어 먹물 첨가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관리가 많이 필요한 얼굴마다 이렇게 하고 똑같이 9.8점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아무래도 지금과는 좀 점수 체계 자체가 0.5, 1 단위로 다를 때이기 때문에 지금 점수와 완전히 1대1로 이렇게 대응시켜서 볼 수는 없을 것 없을 것 같고, 같고. 거기보다 조금 더 약간 떨어지는 점수가 아닐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희가 뭐 약간씩의 디테일들이 조금 바뀌었는데, 약간 바뀌었어요? 첫 시간에 하는 팔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스펙상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아예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연도가 변하면서 약간씩의 그냥 뭐 목재의 뭐 그레이드가 좀 달라지고 뭐그 정도인 것 같은데, 두 번째 시간에 저희가 화이트 하게 될 펠콘은 화이트 팔콘은 원래 필터트론 이것과 똑같은 네, 이렇게. 픽업이거든요. 네, 하이 센서티브 필터트론 픽업에서 TB 존스로 바뀌었습니다. TB 존스 클래식으로. 그래서 약간의 사운드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가격은 첫 시간에 블랙 플레이어 모델이 460만 원, 가격 싸다. 575만 원에 건속가에 460만 원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이건 이제 플레이어 에디션이고요. 네, 플레이어 에디션. 네, 두 번째 시간에 할 화이트 팔콘은 이게 약간 좀 다른 이제 시리즈예요. 빈티지 셀렉트 에디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빈티지 고급스러운, 리이슈. 네, 그렇죠. 그런 스펙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495만 원 할인 적용된 가격이 약간 비싸죠. 건속가가 618만 원. 618만 원이나 하네. 건속가로만 따지면은 약한 40만 원 좀 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플레이어와 다음 시간에 빈티지까지, 네, 빈티지 셀렉트 에디션까지 한번 이번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저희가 가성비 위주의 그 메이드 인 코리아 그레치들을 위주로 많이 하다 했죠. 예. 보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이 가격대가 아마 잘 기억이 잘안 나실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원래는 이러했다, 한500 전후한다 이런 느낌의 메이드 인 재팬 그레치를 들고 이것도 뒤로 나와봤습니다. 제껴놔야 되겠네. 뭐 대면 지문이 네, 워낙에 될 지금 수가 없어요. 네, 아주 거울처럼 깔끔하고 깨끗하게 지금 광이 나 있어서 이게 뭐뭐건 플레이어스 뭐라고요? 건들면 안 돼. 플레이어스 플레이어스 에디션. 에디션입니다. 네, 플레이를 못하게 하는 에디션이구나. 그렇죠. 네, 플레이어스, 플레이를 자제하고 대체로 눈으로만 쳐라 뭐 이런 거네. 그렇죠. 플레이어스 에디션인데 플레이를 하기가 참참 힘드네요. 예 그러네요. 어뭐 이거 딸 거야 될것 그렇습니다. 같아 자꾸. 네, 선생님 오늘 또 그레치 티셔츠 입고 네 오셨는데요. 네,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109cm 전장에 56mm 두께, 그리고 9플랫 뒷둘레를 지어야 되겠죠. 할로우 예 바디이기 때문에 여기 9플랫 여기죠. 뒷둘레가 76mm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의 아치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아치를 재긴 힘들어서 그냥 그냥 이 여기만 바디 졌습니다. 두께만 딱 쟀어요. 그게 56이고요.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바디에 4개 메이플 지판에 에보니 올라가 있습니다. 머신 헤드는 그로버 임페리얼 락킹 튜너고요. 너트 너비는 42.86mm. 지판 곡률 반지름 12인치 305mm고요. 프렛은 22프렛, 스케일 길이 648mm. 하이 센서티브 필터 트론 픽업, 투 볼륨의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락킹바
그리고 핀드 에보니 베이스가 들어가 있고요. 저게 빅스비 B6 GP 스트링스루 비브라토 테일피스가 장착이 된 모델이네요. 피니쉬는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인데 플레이어 에디션이라고 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광으로 예. 보는 사람들을 압도하는 디자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무게 상당히 무겁습니다. 상당히 무거운데 선생님은 요새 전혀 모르겠다고 하시고 거의 계속 퍼펙트를 하고 계신 실정이기 때문에 네, 전 94 선생님 69 369 369 369 394 맞히실 것 같은데요. 네, 365. 네. 하루에 하루에 10g씩 하면 1년이면 만들 수 있다는 네. 네, 365. 네, 3.65kg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이 맞추실 것 같은데요는 이제 아예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3.65kg. 네. 3.65kg. 네, 그리고 오늘 시청자 안주평을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안주평은요. 2184화입니다. 길도르킴님이 현재까지 무게대전 결과 작년 12월 초반에 명업님과 하루 공동 1등을 하시고 나서는 1등과는 인연이 없던 병호쌤이 드디어 퍼펙트 두방과 함께 1위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따단. 그래프로 보면 눈물 납니다. 네, 이렇게 승채님의 승률킹 야망이 무너지나요? 아직 기회는 많습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병호선생님 현재 136전 76승 2무 60패로 55.9% 1위 승률을 달리고 계시고요. 명음씨가 승채씨가 네, 30전 16승 14패로 53.3%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명음씨가 지금 51.8% 그리고 교영씨는 34.3% 제가 지금 41%인데요 제가 거의 지금 현재 선생님한테 뺨 맞고 승치한테 가서 화풀이 하는 식으로 내가 당선될 생각이 없어 너만 떨어뜨릴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죠 지금 네, 그 언제 대선에 누구 저격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제가 이번에 승채를 근데 제가 그렇게 떨어뜨려야 할 이유가 없기는 하지만 선생님을 이길 수 없는 관계로 승채를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드루킴님 오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야, 뭐 이렇게 많아요? 옥구슬이에 막 네. 쟁반에 막 은쟁반에 굴러다니는 네. 이게 지금 줄이 011이네요. 아, 그렇군요. 네, 011에서 아주 적합한 줄을 껴놨네요. 뭔가 약간 기타 소리에 베어링 네. 껴있는 것 같은 그런 사운드가 나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정도만 아밍을 해도 틀려야 되는데 네. 좀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기술력이 있네요. 지금 폴리튠으로 한번 해볼게요. 폴리튠으로 지금 E가 정확하고 아 여기는 맞네요. 네네. 많이 안 튠이 거의 안 나가네요. 거의 안 나가네요. 이게 일본으로 가면 그레치도 피치가 맞는군요. 네, 이 빅스비의 정확도도 조금 좋아지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가격이 건속가 575만원에 할인가 460만원짜리면 그 정도는 해줘야죠. 그 정도는 해줘야죠. 네. 이거 빅스비 이렇게 만졌다고 튠이 틀어질 정도면 우리가 이 돈 주고 이걸 살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자. 클린톤의 재료가 굉장히 많은 네, 사운드 듣고 계십니다. 엄청나게 쏟아져 네, 나오죠. 막 베어링이 막 굴러가는 사운드. 기타에다 픽업 따라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그렇죠. 네. 팬더에다 크런치 박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어휴, TS9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숏 딜레이도 같이 넣고요.
굿. 네. 지금 튜닝 나간 소리 들렸는데 마지막에 나갔죠. 다시 맞추죠 뭐. 자 마샬 마샬에다가 마샬 게인 한번 넣어보죠 뭐. 사운드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배음이 분명히 많긴 많은데 우리가 흔히 배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막 고음역대에 무슨 뭐 슈가 파우더를 뿌려놨다 네. 뭐 이렇게 별가루가 흩날리는 것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만큼 배음이라는 게 이제 약간 좀 뒤쪽에 펼쳐져 있는 그런 고운 사운드의 집합을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얘는 어떤 느낌인 건 배음이 많긴 많은데 배음 자체가 굉장히 굵고 선명해요. 네. 쇠구슬을 뿌려놓은 것 같은 네. 그런 배음이죠. 혹은 뭐 페퍼류의 양념인데 뭐 후추 톡톡 턴 향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막 통후추가 씹히는 거야 막 저그적저그적하고 막 이런 칼로만 대충 네 그냥 이렇게 퍽퍽 친 그래서 배음이 많긴 많은데 배음이 굉장히 거칠고 굵고 선명합니다. 특징적인 사운드죠 그게. 이게 사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올라와서 요새 오히려 이런 그레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게 어차피 뭐 우리가 예전에는 그레치 기타 딱 사운드 들으면 야 이거 뭐 락도 아니고 빈티지도 아니고 이거 어따 써?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그렇다고 뭐 락 기타 가져가서 뭐 락을 할 일이 얼마 많이 있어요. 누가 락을 해 요새 락도 많이 안 하잖아요. 예. 그렇다고 뭐 빈티지를 가져가고 또 블루스를 또 할 일이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되게 정체성이 가능한 자기만의 사운드를 찾고자 하는 그런 분들 뭐 얼터나 모던락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좀 특이하고 예. 게다가 약간 조금 할로우 계열의 기타를 많이 찾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예, 북유럽 가니까 이렇게 원맨 밴드들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레치 아니면 네. 뭐 복스가 아니면 맞아요. 그런 텔레캐스터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어떤 개인주의적인 예. 좀 작가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좀 진해지면서 예. 오히려 전형적인 범용 기타보다는 이런 식의 기타들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반주 붙여서 한번 들어볼게요. 팬더에다 저 TS8 TS9이고요. 사운드 네,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같은
뭐 사운드의 기조를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보다 한 단계가 높아진 플레이어 에디션이 아닌 이제 빈티지 에디션의 빈티지 에디션. 사운드가 어떤지, 그리고 필터 트럼 픽업이 아닌 TB 존스 픽업의 사운드가 어떤지 그 포인트에서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에 있어서 나는 까만 게 예쁘다, 하얀 게 예쁘다, 뭐 어느 쪽이 더 예쁜지에 대한 자기 취향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리겠습니다. 약간 치는데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막 땀 묻을까 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모로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넘어 일본의 기술력과 그레치가 합쳐서 더 좋은 효과가 난다. 이걸 뭐라 그럴까요? 일본의 기술력과 그레치의 그 정체성이 합쳐져서 더 좋은 효과가 난다. 그 무슨 효과라 그래야 되는데? 원 플러스 원은 C가 아니라 3등이 되는 거. 더 좋은 효과. 더 좋은 효과. 그러니까. 일석 3조? 일석 3조?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일본 3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본으로 들어가서 3마리를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3조. 네. 일본 3조. 네. 네. 더 좋은 효과죠? 네. 네. 피치도 잘 맞고. 네, 더 좋은 효과. 일본 3조.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징어 먹물 파스타 트러플 오일 첨가. 아, 트러플 오일까지도. 네. 아주 그 고급스러운 배음. 고급스럽고. 네. 서걱서걱 씹히는 그런 붉은 배음이 인상적이었던 네, BLK의 G6136T DLK 플레이어스 에디션 패콘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수를 드릴 거예요. 네, 왠지 다음 시간에 드려야 될 거죠, 점수? 460만원이에요. 싸죠? 네, 점수. 네, 싸죠? 네, 그렇습니다. 8점, 8.5점 이렇게 나왔고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8, 9가 나왔는데 이게 조금 중간에 하나가 더 생기니까 아무래도 약간 정리가 되네요. 점수가 재조정이 되었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화이트 팔콘 빈티지 셀렉트 에디션 화이트 팔콘입니다. 정말 예뻐요. 사실은 예쁩니다. 그레치를 대표하는 디자인, 그리고 모든 기타 업계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기타로 손꼽혔던 네, 네. 정말 전설의 디자인이죠. 네. 네, 다음 시간에 화이트 팔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키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